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올해는 75주년 광복절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하죠. 싫다고 멀리 할 게 아니라 직접 배워서 일제강점기 같은 흑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본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와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한 데 성공했죠. 근데 거기까지만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미국의 깝죽거립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기는 거 했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천조국이잖아요. 강력한 공업력을 바탕으로 막 찍어댑니다. 탱크, 전투기, 항공모함 미친듯이 찍어내죠. 진짜 쇼미더머니 찍고 가는 거죠. 막상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1억 총옥세를 한다거나 죽창 들고 끝까지 본토항쟁을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죠. 미국 입장에선 매우 난처했습니다. 아니 미친놈들이 진짜 항복을 안 해. 보통 이 정도 맞으면 항복을 해야 하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최후의 수를 둡니다. 야래? 딱대? 야래라! 네, 결국 핵폭탄 두 개 맞고 바로 지지를 쳐버립니다. 전쟁에서 진 거죠.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의 경제는 진짜로 개판이 되었는데요. 전쟁에서 진 것은 둘째치고 미국이 산업시설이란 산업시설 다 부서놔서 경제회복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진짜 도쿄아트를 만들어버렸으니까요. 결국 일본은 국가전략을 군사에서 경제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밥은 먹어야 하니까요. 경제성장에 모든 힘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때 마침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 덕분에 일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군수품을 만들면 한국에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물론 공산권의 세력의 위협으로 인해서 일본 자위대가 창설되긴 했습니다만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기로 하고 거의 모든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죠. 그래서 한국과 달리 국방비 부담이 현저히 적어지게 됩니다. 대신 그 돈들을 전부 다 경제 발전으로 쓰죠. 또 이것만 있겠어요? 6.25 전쟁이 터지니까 동북아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미국이 일본에 미친 듯이 돈을 때려박습니다. 야, 이빨려. 진짜 미친 듯이요. 일본은 냉전 시대 때 동북아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이 지원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고 결국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심지어 197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과 소련까지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이 세계 2위를 넘어서 세계 1위인 미국까지 넘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니 1980년대 당시에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죠. 미국은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 항상 그들을 제압하고 끌어내렸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현재 중국이 그러고 있죠. 이때 당시 일본에도 똑같이 압박과 제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말이죠. 1985년에 플라자비를 체결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죠. 이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규제 완화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그대로 버블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하늘 같던 일본의 경제가 그대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에게는 가슴 한구석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던 일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무언가 다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리고 1991년에 걸프전이 터지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급격히 국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경제에서 군사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 일본은 일종의 경제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사를 파병하지 않고 돈을 어느 정도 보내어서 세계 평화에 일조한다는 개념의 외교를 치러왔는데 걸프전 때 그게 깨진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본이 안 입고 온 거예요.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일본의 모습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죠. 실제로 이때 일본은 안보 무인승차론이라던가 수표 외교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내 안보도 상당수 미군에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친미 국가들은 전부 다 파병을 보내는데 혼자서 돈만 보내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뜩이나 일본 경제가 무너져서 힘든데 경제 외교를 해야 하나? 라는 의구심까지 더해지죠. 다른 전략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북한이 NPT를 탈퇴하게 됩니다. 아 이 새끼들은 NPT는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즉 북핵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된 일본은 기존에 있던 국가 전략을 철폐하고 새로운 국가 전략을 내세우는데요. 그게 바로 보통 국가화라는 국가 전략입니다. 보통 국가화라는 전략은 말 그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해공군력 엄청나게 키우고 거의 항공모함 수준인 이즈모쿠 운용모함도 뽑아냈으니까요. 그렇게 군사력을 늘려가던 중에 갑자기 2010년 때 센카쿠 열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 중국과 마찰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이죠. 이는 일본의 위협이 되고 더욱더 우경화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북한의 위협도 걱정되는데 중국의 위협까지 더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더욱더 군사력을 증진합니다. 근데 중국이 부상하게 되니까 미국도 덩달아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국제전략의 특징 중 하나가 라이벌을 죽여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죽여버려요. 네, 현재 중국이 세계 1위를 넘보고 있으니 이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보통 국가와 전략을 묵인하게 시작했고 일본을 탄력을 받아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요구, 일본의 경제 침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현재 일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동북아의 판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일본이 해병대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군대 조직으로까지 발전한 상태입니다. 댓글 보면 막 군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사실상 군대거든요. 해외 공군력은 우리보다 강력하니까요. 사실상 재무장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 줄을 잘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입니다. 근데 또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은 현재 엄청난 갈등 속에 있죠. 만약에 줄을 잘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의 분쟁도 더욱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파악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비그로물단 센스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